오늘은 새우향 가득 매콤한 건새우 꽈리 고추 볶음으로 하루 한 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제발. 꽈리 고추 한 줌을 씻어서 꼭지 따고 썰어줍니다. 대파 조금을 잘게 썰어줍니다. 진간장, 참치액젓, 올리고당, 맛술, 물, 다진 마늘을 모두 1:1 비율로 넣고 대파 넣고 쉐킷 저어주면 양념 완성! 비린내를 없애고 새우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팬에 한번 볶아줍니다. 식용유 한 스푼 반 넣고 양념 넣고 끓여줍니다. 이제 꽈리 고추를 넣고 볶아줍니다. 꽈리 고추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건새우를 넣고 볶아줍니다. 팬에 양념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. 이제 불을 끄고 참기름 한 스푼, 통깨 한 스푼 넣고 섞어주면 완성! 오늘은 매콤 짭조름한 건새우 꽈리고추 볶음으로 밥 먹자!